환자방 혹시 뒤로 보셨나요? 대형 병원에서 반경 1km를 기준으로 최소 4곳이 이 간판을 달고 영업 중이었는데요. 야, 처음 봅니다. 제 집사람이 아니 암 환자라서 지방에서 올라왔거든요. 아 죄송한데 저희가 다쳤어요? 네. 훨씬 많았어요 지금. 꽉 찼다는 환자방. 근처에 있는 또 다른 환자방을 찾아가 봤습니다. 긴 복도에 다닥다닥 붙어있는 방들. 와, 이렇게 한 명이 겨우 설 수 있는 공간에 화장실까지 모두 들어가 있어서 매우 협소했는데요. 환자가 온전한 휴식을 취하기 힘든 환경이었습니다. 방이 워낙 적어갖고 한 사람 딱 누워있고 어떻게 뭐 짐도 놔둘 공간도 없고 공간이 너무 열악하네요. 지방에서 올라온 환자와 보호자가 일 또는 월 단위로 방세를 내고 잠시 머물 수 있는 숙소인 환자방. 하지만 이처럼 잠만 겨우 잘 수 있는 대기실 수준에 그친 방들이 많습니다. 관리자를 만나봤는데요. 화장실 있고 다 있어요. 간단한 면 다 있어요. 몸만 들어오면 반찬만 해갖고 하면은 4만 5천원이고 15일 하면은 60만 원. 2년 계시다가 은근슬쩍 영업시도까지 하죠. 하지만 이런 시설에서 어떻게 잘 지낼 수가 있을까요? 지금도 환자방을 찾는 지방 환자들에겐 가혹한 현실입니다. 환자방이라는 것이 이렇게 열악한 줄을 몰랐고 좀 실망이 큽니다. 오늘 그냥 시골 내려가고 이제 다음번에 다시 한번 찾아볼랍니다. 집으로 향하는 부부의 발걸음이 왠지 더욱 무겁게 느껴집니다. 강원도 원주에서 경기도로 올라와 한 대형 병원 앞 환자방에서 5일째 머무르고 있는 김성철 씨. 한 달 전 소화가 잘 되지 않아 찾은 병원에서 대장암 판정을 받았다는데요. 그때부터 환자방 살이가 시작됐습니다. 아이고, 말하면 뭐겠어요. 불편하죠. 아, 여기서 있고 싶어서 있는 게 아니고 왔다 갔다 하면은 뭐 경비도 이렇게 많이 나고 가까운 데서 그냥 하려고 있었어요. 지방병원을 믿지 못하는 치료비가 부담되는 지방 환자들에겐 환자방이 최고의 쉼터는 아니지만 최선의 선택이라고 하는데요. 친구가 돈 생각하고 시골서 했어요. 그게 재발을 했어요. 정말 사람 죽더라고요, 죽어. 그래서 오게 된 거예요. 지방에 사는 환자들이 수도권행 열차에 그리고 버스에 몸을 싣고 대형 병원을 찾는 현상은 점점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환자 쏠림 현상 이대로 계속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좋은 의사님들이 예를 들어서 지방으로 가고 싶어도 지방에 가서 막상 환자들이 없으니까 다 도로 다시 서울로 오게 됩니다. 이 악순환에서 환자들은 다시 또 서울로 또 다시 진짜 악순환이네요. 그렇죠. 하면서 지방 의료 자원이 고사되기 일보 직전이라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지역 간 의료 격차가 커질수록 환자들이 떠안게 될 문제가 늘어날 텐데요. 대안은 없을까요? 보건당국이 오히려 지금 수도권에 있는 병원들을 지방에 분산화하거나 지방 병원에 더 많은 재원들을 투여를 하여 지방 병원들을 활성화시키고 환자들이 지방에서 더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 자원들을 분배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